비 오는 날씨라서 오시기 좋지 않았을 텐데 먼 길에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시는 길 그 굳은 날씨가 예, 좀 이렇게 보상이 되도록 좋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AI 활용 업무와 방안입니다. 여러분께서 AI에 대한 뭐 근본적인 원리라든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고요. 사용자 관점에서 특히 여러분께서는 이제 행정을 하시던 연구를 하시던 그런 본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툴들과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인데 저는 이제 에너지연구원에 2018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와 동학기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NST에서 디지털 전환 및 융합 R&D 전문가 위원, 그리고 그 UST 전임 교수, 그 다음에 뭐 MSM, VP도의 프랜차이즈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효율화한다고 했을 때 업무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조직이 있을 거고, 또 개인 업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직무라는 거는 조직보다 좀 더 큰 범위입니다. 근데 이제 기관 안에서 있기도 하고, 단계에 걸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 기관과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를 고민해보면은,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부서랑 인프라부서가 좀 나뉠 수 있는데, 일반 행정은 다 그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뭐, 부서가 어디든 휴가 안 가는 거 아니고, 뭐, 이제 뭐, 구매, 또 다 할 수 있고요. 연구 업무는 이제 연구 수행과 연구비 확보와 연구 성과 정리 전파를 위한 업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따른 연구 행정 업무가 있고요. 인프라 경영 부서들은 이렇게 부서별로 다 다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그 인사 담당 부서에 사는 일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7명이 더 많은 일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어마무시한 분들이실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이제 효율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저번에 제 작년 초에 이런 일로 저기 행안부 분들이랑 이제 과기부 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물어보시기 연구냐 행정이냐를 많이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과기부 쪽에서는 이게 연구 쪽에 속해야지 본인들의 그 권한 또는 이제 범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행안부 쪽에서는 이제 행정 업무 쪽에 있어야지 본인들의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두 쪽이 색깔이 다른데 큰 줄기랑 뿌리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셈이죠. 연구 업무, 연구 행정 업무, 그리고 인프라 연구소 업무가 다른 나뭇잎 색깔로 있지만 실제로 일반 행정 업무라는 위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더 밑으로 가면은 저 모든 업무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해석한 걸 나한테 전달하는 능력, 정보 전달력, 다른 말로 이제 글빨, 그림빨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는가, 정보 조합 능력, 어떻게 보면 배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창의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업무를 효율화한다고 했을 때 타겟을 정한다고 하면은 저 이파리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정하기는 너무 경우의 수도 많고 저는 요 뿌리 쪽을 타겟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행사도 행정 업무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드려서 그냥 업무라고 하자고 말씀드린 게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따가 여러 가지 예시에서 뭐 연구 쪽에 있는 예시도 있고 행정 쪽에 있는 예시도 있고 좀 제너럴한 것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AI 쪽의 발달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GPT-3가 나올 때만 해도 그냥 뭐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큰 거 나오는 거 느낌이었는데 ChatGPT 이후로 작년에 언어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바드, 뭐 제미나이,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것도 많이 나왔고 코파일럿도 나왔고요. 올해는 아직 안 그랬습니다만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연에서 업무 효율화는 그 제 관점에서만 정리를 한 겁니다. 2020년도 6월 달에 신재생 쪽에 연구를 하다가 논문들을 읽기 힘들어서 저 혼자 정리를 했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9월 달에 저희 연구원에 그 유튜브를 본다 키어튜브라는 콘텐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플랫폼 공모전을 하면서 제가 제출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 그 당시 전임 원장님께서 저한테 업무를 지시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많은 언어 모델들 사이에서 기존에 다행히 업무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쓸지를 조금은 그래도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되는데 언어 모델들을 함께 활용을 해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모델들은 처음에는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 불렀는데 얘가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그림도 읽고 하면서 거대 멀티 모델 모델, 그러니까 다중 감각을 가진 모델로 해서 LLM이라고 불리고요.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쓰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요 거대 언어 모델들이 현황입니다. 가로축의 시간이고요. 세로축과 그리고 저 버블들의 사이즈는 파라미터 수를 의미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점점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한편 작은 모델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점점 큰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클로드3가 저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제미나이가 있고 또 GPT-4가 1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GPT-5가 언제 나올까 이런 루머들이 있어요. 올해 8월 달에 나온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 이제 어떤 모델들이 가장 좋을까 그것도 궁금하겠죠. 여기 그 리더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LLM들한테 똑같은 문제를 주고서 누가 잘 푸나 하는 건데 요즘에 약간 뭐 이렇게 평가 기준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기도 합니다만 좀 믿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챗봇 아레나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둘이서 싸움 시켜서 누가 이겼나 이거를 반복해서 사람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좋다라고 이기는 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받은 건데 1등이 클로드3이고요. 2등이 GPT-4 이렇게 쭉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제가 답변을 하면은 보고서 내가 왼쪽이 좋다, 오른쪽이 좋다 고르고서 이게 누적이 된 형식이에요. 믿을만한 거죠.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한 커뮤니티에 어떤 분께서 기존의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 하고 해서 조금 더 리즈너블한 그 기준을 제시를 해서 만든 건데 여기서도 클로드3, 이거 한글 모델들 대상으로도 했었는데 클로드3가 1등을 하고 GPT-4가 2등이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가 4등에 있습니다. LG의 X1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쓸 수가 없어서 여기 순위였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GPT-4가 그래도 다 1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클로드3가 한 번 또 이제 왕좌를 그 찬탈이라고 하는 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혁명을 또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GPT를 가지고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클로드3 돈을 안 내서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GPT가 클로드보다 더 기능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질문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으시는 게 많이 쓸 겁니다. 여기 가장 일반적인 GPT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 그려줘 하면은 달리가 그림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코드를 짜주고 실행도 해줘 하면은 데이터 어널틱스가 코드를 돌려서 그래프를 그려주기도 하고 결과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기능인데 이제 멀티모델로서의 기능을 보시면은 여기다 이미지를 입력해서 답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잡채죠 저거. 잡채를 올린 다음에 이게 뭔지 말해주고 어떻게 만들지 레시피 알려줘라고 물어보면은 네, 이 그림에는 잡채라는 한국 음식이 있고 그리고 나무 단면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블러 쫙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주고서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언어 모델 그 데이터인데요. 이거 읽은 다음에 연도별로 모델 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는 코딩을 하나도 할지 몰라도 그래프가 나옵니다. 상당히 믿음직한 동요예요. 그리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입력과 다중 입력과 다중 출력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챗봇으로 그냥 치부를 하기에는 추론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환각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뭐 세종대왕께서 맥북을 많이 던지셔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멀티모달,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쪽에서도 환각이 있고 심지어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외는 무슨 색이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참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외를 자르면은 속에는 무슨 색이 하면은 내 흰색이나 뭐 연한 녹색, 흰색 나오고요. 참외를 그려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달리는 내부적으로 영어 이외의 언어가 들어가면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되어 있고 참외는 영어로 코리안 멜로디입니다. 참외는 서식지는 한반도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집하다 보면 한국에서 날아온 코리안 멜로는 딴 거에 묻혔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참외를 못 그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AI 그림 그리는 분들 사이에서 약간 챌린지 같은 게 돌아서 저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참외를 그렸습니다. 근데 참고로 보시면은 프롬프트가 상당히 깁니다. 환각을 억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멜론을 그린 거에 가까워요. 비슷한 게 호랑나비가 있습니다. 호랑나비 번데기를 그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어릴 때 교과에서 보셨던 호랑나비가 있었는데 그걸 안 그립니다. 왜냐면은 동남아 쪽에 타이거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다른 나비가 있는데 걔 번데기 모양이 좀 더 동그랗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무슨 뭐 아이들 교육 교재로 쓴다거나 이러면 정말 큰일 날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간 역설적인데 내가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걸 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걸 물어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 안에서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림이었고 이제 보통 글 같은 걸 할 때는 지문을 주고 이 안에서만 지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포트 엔지니어링 할 때 무슨 뭐 이제 20대 여성의 말투라든가 어디 커뮤니티의 말투라든가 이렇게 재미는 있는데 업무 관점에서는 그걸 약간 접어두시고 약간 이렇게 근거에 있게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을 했다는 거를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 그 데이터를 다 일일이 주기 너무 힘드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내가 질문을 하면은 여기에 가서 찾아가지고 네가 답을 해 라고 하는 거죠. 웹 검색을 포함해서 요거 데이터를 가지고 뭘 리트리브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개 이름 중에 리트리버도 사냥감 잘 물어봐서 개 리트리버입니다. 그래서 리트리벌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 검색 증가 학습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환각이 많이 줄어들고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 PDF부터 전부 다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쟤들이 벡터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 인베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거는 데이터만 갖고 오는 건데 도구를 쓸 수가 있잖아요. 나 계산기 필요한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아,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 레그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레그가 가장 많이 쓴 게 그 규정 책복 같은 겁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 지시정보실에서 저희 연구원 규정을 담은 규소미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또 오픈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연구원 설명에 돌아가면은, 다음 주에 뒤진 다음에 규정을 찾아가지고 답변을 말하고, 저 링크를 주고 클릭하면 실제 저기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규정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레그의 특징은, 그 레그의 활용처는 내가 쓴 글을 고쳐주는 것도 잘합니다. 그것도 레그죠. 내가 쓴 글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일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제 사과 메일을 써야 되는데 내가 고객센터의 소재사 담당자고 마음에 없는 사과 메일을 써야 되는데 마지못해 저렇게 사과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드릴 사과 메일. 그래서 미안. 고객센터에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할 말만 그냥 내용만 적어놓습니다. 영혼 없죠 그냥. 저렇게 한 다음에 저 속도를 보시면 얼마나 지금 의욕이 없지 아실 겁니다. 다음번에는 아무튼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음 하고서 이제 저 참고로 저번 저희 연구원에 있는 이메일 그 플랫폼이고요. 저희 그냥 엣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저는 네 진심을 가리고 예의를 삭제합니다. 저런 식으로 상당히 잘 쓸 수가 있고요. 심지어 톤도 바꿀 수 있고 좀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포맷은 이메일 형식으로 길이는 길게 짧게 골라서 네 다시 쓰라고 하면은 또 다시 잘 쓰는 거는 제일 특기죠. 네 쭈루룩 나옵니다. 저렇게 한 다음에 저 리플레이스 버튼 현수등 저걸 누르면은 메일에 저게 붙어요. 그래서 또 극단적인 예로 요건 약간 좀 제가 일부러 해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고객이 진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저렇게 쓴 다음에 누르면은 이메일이 이렇게 바뀝니다. 매우 정중하고 그러면서 할 말은 하는 메일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쓰시진 않길 바라요. 그리고 예, 그 태그가 아까 말씀드린 그 툴 어그멘트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도구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API를 이용하면 외부에 있는 다른 코드를 돌릴 수가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저 파이썬 쓰면 내가 코드를 짜서 실행하는 게 되고요. 생성 아까 이미지 그 다 각자 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GPT 자체가 지금 태그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 데이터를 어디서 링크를 준 다음에 여기 그 통계청이거든요. 통계청 링크를 준 다음에 저 페이지에 데이터 가지고 와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저건 GPT에 막혀 있는데 대신 저 파일을 받아 올리는 건 되고요. 웹 검색을 해서 뭘 알려줘라고 하는 건 됩니다. 저렇게 뉴스를 검색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또 나오면서 답변이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클릭하면 저 내용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내용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줘라고 하면은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마지막에 코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보안성이 없는 일을 시킨 다음에 저걸 코드를 받아서 내 자리에서 보안성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치 계산 같은 게 원래 GPT한테 가장 시키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코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하면 믿을만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앞에서 더 데이터를 가지고 수록해서 이거를 보고 쓰려는 표지 그림이 필요하다. 만들어주려면은 잘 그려주고요. 내가 만든, 내가 준 프롬프트를 달리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걸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쓸만한 그림들이 꽤 잘 나와요. 참고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웬만한 그림들은 전부 다 달리 그렸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좀 더 능동적인 녀석인데요. 아까는 그 쿼리, 질을 던졌는데 지금 목표를 정했습니다. 너 뭐를 해? 라고 하면은 사람이랑 똑같이 동작합니다. 얘가 뭐 어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 뒤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보고 쓰기도 하고 하다 정보가 부족하면은 다시 와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이렇게는 맞아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합니다. 이걸 AI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지금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 얘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결과만 보면 됩니다. 중간은 따질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시키는 거니까요. 현재 나와 있는 에이전트들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꽤 잘 나가는 것들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 쪽에서 포사이언티스트라는 논문이 올해 4월 달에 나왔는데 작년 12월 달에 나왔고 작년 4월 달에 썼었는데 보시면은 화학분의 복잡한 실험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여러분들 연구 같은 거 하시다가 또 행정업 하시다 모르면 찾아보잖아요.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고 코드 지가 짜가지고 돌리고 실험 계획, 실험을 자동화하고 이것도 부속도 합니다. 정말 사람이에요. 저보다 실험 잘할 겁니다. 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체 실험도 같이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가운데 플래너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두뇌에 해당하고요. 얘가 검색해겠는 구글 돌려서 검색을 해가지고 오고 아, 좀 이 데이터 분석해, 파이썬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문서 좀 읽어볼까? 그래서 논문 같은 거 보고서 읽어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실험 좀 해야겠다. 실험합니다. 이 결과도 가지고 오고요. 그냥 연구원입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더 재밌는 건 저게 서브미션이 작년 4월 달이었고 지금은 더 어드밴스한 거 하고 있겠죠. 그리고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건데 그냥 동영상 잠깐 보여드리면은 검색 엔진에 가까워요. 얘들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그 수소 생산 쪽에 뭔가 그 수소 기술 쪽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질문을 만들다가 아주 구체화 시켜야겠다. 이 중에 뭐 할까요? 그럼 제가 수소 생산 쪽이라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들어있는 그린, 수소 중에서도 그린 수소 쪽을 해줘라고 하면은 클릭을 해가지고 인터넷 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뒤져서 질문들을 자기가 바꿔서 검색어를 바꿔 넣은 다음에 답변들이 소스를 해서 지금 20개 찾았네요. 20개 소스를 뒤져가지고 답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A4 용지 한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관련 이미지 모습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웬만한 동향 보고서 같은 거는 그냥 나와요. 그리고 요 얘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요 다 아신 얘기일 텐데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유배되었을 때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정권을 잡죠. 그때 그 모니터 유니버셀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이 20일이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나폴레옹이 식인귀에서부터 호랑이, 괴물, 쭈루하다 마주 황제 폐하까지 갑니다. 굉장히 그 권력한테 굴복하는 언론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굴복이라고 좀 그렇지만 그 이런 언어 모델을 대하는 과학계의 태도가 약간 좀 비슷합니다. 처음에 언어 모델 나왔을 때 여기 BBC 뉴스인데요. 이 표절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실제로 그때 해외에서 애들이 숙제를 이렇게 했는데 손을 쓰면 뭐 합니까? 여기다가 as an AI 뭐 어쩌고 모델로서 하면서 이제 채찍빛 답변을 다 댓글에 놨어요. 손으로 썼다고 제 읽을 게 아닙니다. 여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얘가 너무 이런 걸 잘하니까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네이처에서 2022년 말부터 3년까지 굉장히 많은 사설들이 있었습니다. 연구 논문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떤 동향이 있는데 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챗GPT를 이렇게 저자로 넣은 논문도 나와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논문 정작 출판될 때는 빠졌습니다. 챗GPT에서. 아마 그 이거는 그 메디아카이브는 그냥 올리는 거고 아마 저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게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들인데 보시면 요게 작년 1월 달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표절, 부정행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뭐 나오고요. 통찰력이나 견학이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쓰지 말란 얘기죠. 그 다음에 2월 달 되면은 좀 더 세집니다. 학계가 대규모 상업적 LLM에 대한 지원을 거부해야 된다. 라고 약간 캠페인같이 벌일 기세를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보시면은 유창하게 대화하거나 고난도 시험 문제 풀거나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한데 다양한 문화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새로운 세대 공세도구 될 거고 지금은 정보 과부하를 극복하고 더 창의적인 혁신적인 영역을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까는 점점 더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 되면은 1600명한테 물어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상적이고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말 나오고요. 가장 인상적이거나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그 메인과 서버가 바뀝니다. 여기서는 메인이 긍정이고 서버는 그래도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왼쪽은 가장 걱정이 뭐냐면은 이제 그 잘못된 정보 미스포메이션이라 표절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가장 도움되는 거 뭐냐? 전화 여러분처럼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한테 언어의 장벽을 낮춰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코딩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요약해준다. 등등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 논문이 재밌습니다. 요게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 모델이 연구 논문에 대해서 유용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연구예요. 요게 그 네이처 저널들에 대한 리뷰랑, 그리고 그 ICLA라고 하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굉장히 탑 컨퍼런스에 제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저런 논문들 리뷰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할 텐데 그 전문가들끼리의 중복률과 전문가와 저 ChatGPT-4의 중복률이 거의 비슷해요. 바꿔 말하면 사람한테 맡긴 거나 그 전문 리뷰한테 맡긴 거나 비슷했다. 리뷰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심심이 챗봇이 아니라 정말로 연구할 때 디스커션 상대를 쓸 수 있다. 내가 쓴 글에 잘못된 점들을 잘 잡아줍니다. 보시면 특히 그 이제 예, 여기서 리젝이 된 논문들을 더 잘 잡아내요. 리젝이 된 논문들에서 심사자가 지적한 사항들을 얘가 굉장히 비슷하게 잘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고서 투고하기 전에 얘한테 봐서 리뷰어를 받은 다음에 고쳐서 내면은 더 좋을 거다 그런 얘기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낫다는 말도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공자절기 돌려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봤던 챗GPT 티가 나는 게 막 있었잖아요. 공저자료 중에 논문 그렇게 열심히 안 읽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뭐 봤다고 치자 이런 분들 많은데 얘는 저것도 다 읽어주니까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2020년 말부터는 좀 많이 바뀝니다. AI가 데이터 패턴을 찾고 영수도를 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좀 이런 더 나은 유저 표준과 강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 파트너, 소프트 파트너로 만들 수 있는 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같이 하자는 또 가고 있고요. 추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서 상업적인 거를 벗어나서 이런 독립적인 과학기업 설립하고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와 감시가 필요하다. 약간 저번에 오픈 AI 그 난이 났을 때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저렇게 특집 기사가 났었어요. 12월 달에 네이처에서. 그리고 예, 퍼플렉시티를 쓰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동생이 했었는데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질문을 하고요. 추가 질문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답변 나옵니다. 여기서 어디서 찾았다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답변이 A4인지 한정으로 나오고요. 관련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 찾아가면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논문인지 뭐 웹기사인지 알 수가 있고, 남한테 저걸 통으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굳이 남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대체 제작성 하고요. 복사하고 그리고 질의 수정해서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질문들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내가 질문 처음 던질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싶은 걸 정확히 못 쓸 때도 있거든요. 내 국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근데 얘가 답변하고 나서 너 혹시 알고 싶은 거 이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 괜찮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몇 개를 고른 다음에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저 레퍼런스 빼고서 보고서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빠꾸 시켜서 이제 다시 부하직원한테 다시 해왔듯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논문들 뒤지는데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논문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꽤 많이 있어요. 스코프스, 아이트리플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퍼플렉시티는 논문 검색을 하면은 여기밖에 안 봅니다. 스매티스컬라랑 아카이브랑 주로 이제 오픈소스, 오픈 액세스 논문밖에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너지원에서 많이 보는 화학이라던가 무슨 뭐 기계라던가 이런 논문들은
오픈 액세스가 아닌 게 더 많잖아요. 특히 쓸만한 것들은. 뭐 스코프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을 텐데 이런 정보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문 검색했는데 없네라고 해서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다른 면에서 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면은 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잘 나온 책이 저 과학의 과학이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나온 책이고요. 저자가 다슌 왕이라는 사람이랑 바라바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링크라는 책을 쓴 그 네트워크 과학의 대가시고 이분은 이분의 제자인데 네트워크 과학 중에서도 논문 데이터만 엄청나게 파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 논문들이 이렇게 좋은 분 많이 있고요. 몇 가지만 또 주요 내용들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반도체 맞는 그 쇼클리 그분 맞습니다. 이분이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연구자료별로 출판 논문 건수를 봤더니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더라. 기하급수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뭐 평가 체계라든가 그런 그 보상 체계,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연봉을 3배 줘서 붙들면은 10배의 실적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고려할 만하다. 저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저자가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용이 별거 없어도 억셉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진 연구도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죠. 그렇죠? 저자 이름이 드러나는 케이스에 그 억셉률이 63% 올라갔습니다. 어느 학회에서. 그런데 만약 그 저자가 이쪽에 IT 쪽이었거든요. 구글, 페이스북, MS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억셉률이 그냥. 저자 이름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신진 연구자도 억울해요. 우리도 리뷰어를 못 보니까 리뷰어도 저자를 못 보고 하자라는 주장을 할 만합니다. 그렇죠? 억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걸 이중맹검이라고 하는데요. 억셉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거 확실하게 이건 편견이 없어서 더 깔끔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네이처가 아마 그럴 겁니다. 투고에서 심사까지 가는 게 그냥 그 싱글 블라인드는 23%인데 8%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억셉까지 가는 게 이중에서 44%. 그러니까는 처음부터까지는 한 10%면 되는데 이중맹검 2%밖에 안 돼요.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뭐 옳고 다 떠나가지고 내가 신진 연구자로 논문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블 블라인드가 꼭 유리할까? 좀 억울하더라도 그래도 싱글이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오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아마 저는 정책 같은 거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타 과학자들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비상한 기운이라고 권유되는데 그 브라이트 앰비언스라고 원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옆에서 이 사람이랑 꼭 같이 일을 안 해도 괜히 잘해요.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게 존재밖에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신규 고용 이직률이 4배가 더 높게 올라갑니다. 스타 과학자가 있으면은 더 좋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몰려와요. 그리고 전혀 무관한 분야도 50%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런 분들 리크루팅하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 될 거고요. 반면에 이분이 뭐 사망을 하시던 이직을 하시던 뭐 딴 데로 망명을 하시던 돌아가시면은 그 성과가 그 그룹 성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확보를 하고 잘 붙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팀이 좋으냐 작은 팀이 좋으냐 연구할 때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나와 있어요. 대형 연구는 큰 팀이 유리해요. 논문 잘 내고 특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원에 모여있다 보니까 소통 문제 발생하고 있고 뭐 이해관계도 충돌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좀 그 불편하기 싫으니까 아예 말을 안 꺼내는 생기고요. 다만 혁신적인 연구를 할 때는 작은 팀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는 건 당대에는 인정 못 받을 확률이 많이 크대요. 그래서 기다리면 이렇게 성과가 올라가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자 차원에서 고민할 얘기 같은데 목적에 따라서 큰 팀으로 할 때도 있고 작은 팀이 할 때도 필요 있다. 저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나온 기사들 아직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만 나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논문 같은 거 연구 내용을 전달할 때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평가에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여기 세 번째. 그 기후 쪽에 쓴 케이스고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황당했어요. 코멘트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네이처에 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챗GPT에 있는 이미지 인식 능력 멀티모달이랑 그 라바라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진영에서 나와 있는 멀티모달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누가 잘하나게 비교한 거예요. 성능 비교. 이게 그냥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8일 날에 나온 거에는 그 중국에서 그 범용 재료 설계 플랫폼 알케미라고 하는 거를 뭐 이제 만들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소재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다양한 재료 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정규화하고 변환할 수 있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지적이 있습니다. 생성 AI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특히 저희 연구 같은 경우는 많이 직결된 뭐 탄소 중립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채택을 장려를 해야 되고 이제 에너지 및 물 사용 벤치마크 설정해야 되고 환경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게 며칠 전 기사입니다. 20일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 기사 원문이고 이게 내용인데요. 레이 서머리가 굉장히 보편적이다. 논문을 그대로 읽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들이.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연구 논문을 일반 언어로 이렇게 쉽게 짧게 읽어서 하면은 더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내 리스크도 있다. 낯을 빼먹고 욕할 때가 종종 있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문장이 갑자기 반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일일이 확인해봐라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만 요약하고 약간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도 생각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이 사이서머리 그리고 그 스콜라시 그리고 사이스페이스 세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또 저도 저거 요약 제가 안 했습니다. 여기서 매지에 있는 코파일로 띄워가지고 다 요약시켜서 앞에다가 이렇게 한 거고요. 네이처 기사를 다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코파일로 쓰면은 다 질문을 해주면은 요약을 잘 해주거든요. 실제로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앞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스칼라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요.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맞습니다. 오픈소스, 오픈 액세스를 중심으로 한 논문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에 2억 건이 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검색을 하면은 초록 보여주잖아요. 논문 제목이랑 이 앞에 TLDR이라는 거를 상당히 높은 확률로 함께 제공합니다. 그 사이버트라고 하는 그 과학기술로 학습시킨 언어 요약 모델이 2020년도에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내부에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100% 아니에요. 저게 안 들어간 것도 아직 안 돌아서 저 TLDR이 안 나온 경우도 있는데 요약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놈을 읽을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큰 도움 됩니다. 논문 검색하면 수천 개 쭉 나오는데 다 안 읽잖아요. 이 중에서 몇 개 보고 제목 보고 감으로 정하는데 적어도 그냥 감으로 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애정하고 있는 사이스페이스인데요. 아까 퍼플렉시티는 전반적인 그 흐름이라던가 동향을 조사할 때 좋다면은 얘는 논문 한 편 깊게 볼 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픈 액세스밖에 검색이 안 된다는 단점을 얘는 보완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PDF 파일을 올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오픈 액세스가 아닌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기에 올린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질문을 그냥 하지 않고 여기에 My Library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올려놓은 PDF 파일들이에요. 이 PDF 파일들을 쭈루룩 있으면은 여기다가 동일한 질문 입력하면은 동일한 질문이 이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논문들에 다 적용이 된 답을 줍니다. 챗봇이 꽤 편한 인터페이스이긴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여러 편 논문에다 다 던지기 너무 귀찮잖아요. 결론이 뭐야. 어떤 데이터 다 괜찮거든요. 여기다 놓고서 그냥 데이터 유저들 딱 클릭하면은 어떻게 썼는지 쫙 나와요. 이렇게 폴더 만들어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언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어를 설정하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놓고 요 앞에는 영어. 언어 설정하면 한글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컬럼들을 붙여가면은 어떤 것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논문 리뷰할 때 굉장히 좋아요. 물론 저기 클릭, 여기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클릭하면 그 논문 띄워주고 어디서 찾았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이거를 중요한 것들을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얘가 그겁니다. 왼쪽에 PDF 파일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여기 챗봇이거든요. 그냥 왼쪽 논문에서 질문을 하면 돼요. 피겨 2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서 이 테이블이 뭘 말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하면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겁니다.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적해줘. 이러면은 지적이 돼요. 먼저 일단 1차적으로 논문에서 뭐 리미테이션 이런 섹션이 있어가지고 논문의 한계를 그 명시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걸 찾아서 읽어주는데 여기에 없는 것 네가 찾아서 말해줘. 그러면 자기가 추론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내가 보고서 건질 걸 건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디테일한 것도 잘 알려줍니다. 이게 그 코센티스트 논문인데 중간에 인터넷이 일부를 제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넷 왜 제한했지? 또 앞뒤만 뒤질 때 시간 많이 가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왜 제한했어라고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빠진 것 같아요. 아 됐나요? 예. 왜 제한됐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뚫어 찾아서 알려주고요. 클릭하면 그 자리에 갑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많이 얻은 지식은 머리도 종이자 먹고 걷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바람이 풍풍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든 거를 그때그때 정리를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보고서든 뭐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냐면은 일단 저는 그 드로우다 다이를 많이 쓰는데요. 굉장히 자유롭게 글자랑 뭐 텍스트 박스랑 뭐 이렇게 그림이랑 뭐 링크랑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왜냐면 얘는 그 캔버스가 사실 무한대거든요. 막 커져요, 점점. 자유롭고, 확대 축소 자유롭고, 쓰기 좋아요. 저기 그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찾은 것들 다 집어넣고, 나중에 저 내용이 필요할 때, 적어도 이건 제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머리에 얹고 있을 때 다시 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하나하나 컨트롤 C라도 하고, 여기다 배치를 어디 할까 고민하던 것들은 기억이 더 잘 납니다.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데이터를 나야 정리를 싹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데이터 어널리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 이거 설명드리면은 아까 봤던 저 그래프가 이게 온본입니다. 언어 모델들 나와 있는 거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저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 데이터 가지고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 실제 업무에서 쓰시는 무슨 뭐 매출 데이터든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예산 왔다 갔다 한 거든 실험 데이터든 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갖다가 올리면서 데이터의 처음이나 끝을 확인해줘를 먼저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잘 읽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끝에 이상한 문자 같은 거 있어가지고 버릴 때도 있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관심 데이터만 딱 선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그 메이저들만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트루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61개 다 하지 말고 이 중에 8개 대표적으로 얘들만 해줘.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메타 페이스북 같이 묶여있는 거는 어떻게 이름 바꿔주고 요걸 다 지시를 한 다음에 데이터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8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색깔을 넣어야 되는데 구글은 어떤 색깔로 할지 무슨 뭐 메타는 어떤 색깔로 할지 일일이 정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네가 인터넷 검색해서 뭐 로고를 찾든 뭘 찾든 적절한 색을 골라줘라고 하면 골라줍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한 거를 바꾸고요. 선정된 걸 확인하면은 그 각 회사별로 색깔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 어려운 것 손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라고 합니다. 이 사이즈는 얼마고 X축에 뭐가 있고 Y축에 뭐가 있고 사이즈는 뭐고 세부 사항들을 다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려줘 하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코드를 돌려서 파이썬 코드를 돌려서 실행한 결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는 글자 교체했어요. 여기 글자 교체했어요. 이거 좀 겹치는 거 좀 지워줘. 좀 해결 좀 해줘라고 했더니 시도를 했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이 어드저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내가 받아서 업로드를 시켜주면서 이건 써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설치를 하고 돌려가지고 텍스트들을 다 분리를 딱 해줘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뭐 허전한 게 있다. 네이버 어디 갔냐. 네이버를 찾아가지고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네이버를 데이터를 집어넣으라고 해서 그래프를 완성합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를 저 코딩부터 배워서 하려고 하면은 하세월이고 사람한테 맡기면 최소한 다음날 오는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정리를, 간단한 데이터들 그래프 그리면서 그래프로 그리면 또 뭔가 빠진 게 뭐지? 여기서 패턴이 이상한데 이런 것들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최종 그래프 여기 네이버 여기 있고요. 어딨지 네이버? 네 여기 있습니다. 네이버 있고 그리고 예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거랑 같이 PPT를 정리를 한다고 치면은 그림을 같이 넣어서 펼 필요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검색보다 생성이 빨라요. 인터넷 검색하면서 뭐 픽셀 안 깨진 거, 저작권 문제 없는 거, 이거 흔하지 않은 거 찾고 있느니 스타일 지정하고 뭐하고 해서 이 달리한테 시켜서 만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클립아트, API에 대한 클립아트인데
플러그랑 콘센트가 있는 거를 그려줘. 하고서 단색의 미니멀리즘,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그리고 하얀 배경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건 다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냥 심플 클립아트 어쩌고, 모노톤, 미니멀리즘, 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IoT 센서, 위성, 그리고 문서 쌓여 있는 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뇌, 뭐 이런 하면은 다 나옵니다. 일관성이 있잖아요. 같은 발표할 때, 참고로 이거 진짜로 외부 제안할 때 사용한 클립아트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를 좀 밋밋하다, 화려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3D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달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먼저 이게 그 정량적인 거, 몇 개를 해줘. 이런 거 잘 못하고요. 색깔 정확히 지정 못해요. 화이트 백그라운드 화이트 아니잖아요. 이런 거.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글자 숫자가 입력이 좀 깨져요. 철자가 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는 아는데 왼쪽으로도 몰라요. 투명 배경 못 만듭니다. 투명 배경 만들려면 MS 디자이너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배경에 투명한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만든 이미지를 데이터 어널티스로 해서 알파 채널 값을 0.5로 해줘 라고 바꿔줍니다.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이번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포스터를 한번 AR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기존에 일하는 방식에서도 새로 가는 방식을 담아서 견고한 돌판이 금이 쫙 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싹이 트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려봐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참고로 이게 포스터 초안이었습니다. 글자들은 파워포인트에서 넣었고요. 글자만 파워포인트 넣고 저기 있는 그림은 달리에서 그렸어요. 세로로 길게 그리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피드백이 왔습니다. 봄인데 너무 어둡지 않냐? 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하긴 또 그렇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화사하게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흰색 바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랑 어울릴 게 뭐가 있을까? 핑크색이랑 뭐 이렇게 금색이 어울리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대리석을 깔았고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버전. 이것을 보고를 드렸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좀 추상적이지 않냐. 그래서 또 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많이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 뇌의 그림 같은 게 너무 식상할 만큼 많이 봤는데, 여기 오늘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관점을 좀 다르게 해 싶어가지고 맞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클리셰를 이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를 베이스로 디자인했고요. AI 모델 하나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이라든가 기능을 엮는 거를 하고 싶어서 뇌를 회로로 표현한 다음에 이 회로의 끝단이 근처에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의 구슬에 다 있는 모습을 그리기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리석 해보니까 예뻐가지고 대리석 접시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걸로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고요. 요것도 글자는 다 저기 그 파워포인트 넣고, 참고로 밑에 이렇게 초록색 딱 갈라지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저건 달리가 넣어줬는데, 예뻐가지고, 얻어 걸렸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써있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홍보실에서 디자이너께 전달을 드려서, 여기다가 더 필요한 약도라던가 넣어서 나온 게, 그 최종이 요겁니다. 제목도 좀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였고요.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보신 포스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이너한테 처음부터 맡기려면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인데 얼마 안 들었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분석과 RPA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AI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들이 좀 너무 이렇게 밴드웨건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프로파간다 같이 돼 있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AI의 발전에 굉장히 뭐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잘 쓰고 있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들은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룰베이스가 훨씬 더 도움일 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딱딱딱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는데 중간에 얘가 창의력을 이상하게 발휘해버리면은 결과 잘못 나오기도 하고,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니까 근사를 해요. 정확한 그 값이 안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예민한 케이스는 또 못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데이터 분석을 주로 더 좋아하는데, 아까 이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이쪽에 데이터 분석을 좀 많이 활용을 할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언어 모델이 너무 잘하잖아요. 이쪽에 데이터 분석을 적용합니다. 약간 이런 겁니다. 거대 언어 모델 같은 커다란 애들이 왼쪽이라고 치면은 그 완제품이에요. 제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막 크고 무겁고 막 이래요. 데이터 분석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내 입맛대로 조합을 하고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하다 보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이런 어디서도 만들지 않는 나만의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겁니다. 업무를 할 때 일단 문제를 정의를 한 다음에 바라는 상태,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한 자원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결합을 하고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제약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법적인 것도 있을 거고, 뭐 현실적인 뭐 비용 문제라던가 인력 문제라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께 도움도 성할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 내가 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런 과정들의 조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희 연구원의 시험부서실이랑 같이 또 제가 또 도와드렸던 일이 있는데, 그 분석료를 정리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저거를 정리를 하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기관명과 비용이 쭉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시트가 있고요. 얘들을 거래처별로 분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거래처별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총 얼마 몇 건, 경북대학교는 총 얼마 몇 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엑셀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쉽잖아요. 암만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원, 중국, 저거 다 한국과학기술원. 저 이거 다 전부 다 한국과학기술원이고, 이거는 키스트입니다. 한밭대학교, 공공기관 한밭대학교, 삼성전자 저거 다 한밭대학교입니다. 저거는 데이터 만져본 사람들만 알아요. 보통 똥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한다고 티도 안 내고, 티도 못 내고, 저거 한다고 제가 똑똑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안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띄어쓰기 반각과 전각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거 실제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좀 저런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저거를 껴안고 막 밤을 새 준비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서 갖고 왔어요. 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저렇게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코딩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자연어설이 뭐 저기 뭐 정규식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래처 중에서 한국 고분자 시험으로 돼 있고 앞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건 한국 시험 연구소 다 처리를 해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0점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저 엑셀시트에다 저거 넣고 쭈루룩 하면은 결과 파일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코딩을 못하면은 밤을 새는 거예요. 이 코딩은 내가 하냐? GPT에 시키면 되죠. 이거 다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이번 얘들을 전부 다 한밭대학교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코드를 짜줘. 뭐 이런 식입니다. 지시를 하면은 코드를 줘요. 그걸 갖다 쓰면 돼요. 돌리면 됩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또 하나는 PPT를 정리를 할 때 굉장히 반복적으로 PPT를 많이 만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는 풍력 연구 쪽을 했을 때 했던 일이고 그것도 데이터를 보여드리기도 그래서 좀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래프들끼리 비교를 해서 봐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프들끼리 비교할 때 제일 좋은 게 페이지 앞뒤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 놓은 다음에 페이지 앞뒤에 넘기면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차이점이. 그런 거를 하고 싶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첫 번째 한 판을 다 한 다음에 보니까 아침이 됐더라고요. 밤을 샌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한다고. 너무 바보가 돼가지고서 이거를 분명히 자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코딩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몇 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제가 와서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서 드는 이그젬플은 그건 아니고 기술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형식을 가진 파워포인트 파일을 382장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뭐냐면 달리에서 스타일을 클레이메이션이라는 거 넣으면은 똑같은 도형도 이런 그 클레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되는데 그림들을 넣고 클레이메이션이라고 하는 저게 어떤 효과인지 영어로 된 거, 한글로 된 거 설명을 넣고 밑에 이 그림들을 그린 프롬프트, 요거 GPT가 만든 프롬프트들을 저렇게 테이블로 넣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다 손으로 382장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스타일, 설명, 저런 것들을 이제 어떤 항목들을 지정을 해서 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파악을 한 다음에 오케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구나 하고서 문제를 정의합니다. 만들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원을 스타일 부분에서 설명이 있고 요거를 자동화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화면에서 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림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API라는 거 씁니다. API가 뭐냐면은 컴퓨터한테 일시키는 코드예요. 그 사이에 일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식당으로 치면은 웨이터 같은 분들이세요. 음식은 주방에서 만드는데 저는 여기 식탁에서 먹잖아요. 주문할 거 뭐 갖다 주세요 하면은 얘기하면 갖다 주잖아요. 그게 API입니다. 그래서 API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고 네, 하는 거죠. 먼저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챗GPT한테 어떤 스타일이 있어? 어떤 스타일 그림 그릴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름이랑 설명서 줍니다. 표로 정리해줘. 정리 그 다음에 이거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엑셀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많이 이어붙여서 382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요 API 코드를 짭니다. 요거는 그냥 오프닝 홈페이지 하면 나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면은 어디 링크를 주거든요. 링크를 클릭해서 그걸 다운받게 돼 있어요. 이것도 귀찮아요. 이 링크를 가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내가 지정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줘라는 게 이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함수로 묶은 다음에 382번 번복하면 이렇게 쩌라락 나옵니다. 이렇게 저것들을 PPT를 만든 사례입니다. 먼저 PPT에 있는 여기 있는 설명이 영어이기 때문에 한 번역할 때 DBL 라이브러리에 그 API를 써가지고서 만들고요. 이게 국내에 상륙을 작년에 했죠. 그 전에는 못 썼어요, API를.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만큼까지는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 뒤에 정말 헤비하게 하면 돈을 좀 내야 되는데 공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원들을 다 모았으니까 PPT를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서 그 PPTX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거 쓰면은 이 코드를 돌리면은 비어있는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구성 하나씩 배치를 하면서 만듭니다. 여기다가는 텍스트 박스를 넣는 거. 이 코드 돌리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 만드는 코드. 이 코드 돌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 그리는 거. 표 사이에 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꽂는 거.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다 된 거예요. 한 장 만들었잖아요. 앞에다 4 돌려서 380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거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엔터 눌러놓고 밥 먹고 왔더니 다 돼 있었어요. 저거를 손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가 없는 분량입니다. 근데 조심하겠습니다. API가 다 좋은데 서버랑 뭐랑 다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 사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용자가 몰린다거나 아니면 서버가 무슨 뭐 유지보수 중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극단적인 예를 불이 났다거나 못 씁니다. 그 상황은. 요게 시메트리 스칼라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은 실제로 겪은 상황인데 저게 다운되니까 아까 퍼플렉시티에서 논문 검색하는 것도 안 되고요. 시메트리 스칼라 논문 찾는 것도 안 되고요. 모든 게 다 막힙니다. 그래서 주권이 나한테 없을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단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API를 사용할 때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고 원래 일정보다 조금씩 땡겨서 먼저 일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그날 맞춰서 하다가 막히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API가 꼭 원 외에나 국외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 내에 있는 서버에다가 함수들을 모아서 API를 만든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던지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함수 하나 만들고 더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서버는 내가 관리하니까 적어도 유지보수라든가 사정들을 훨씬 더 내가 주권을 가지고 다룰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API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면은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무 효율화 사례를 그 공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채용공로 자동화를 했고요. 저기 왜 나섰지? 2023년도에는 그 연구 제안서 중에 보면은 맨 앞에 연구 어떤 연구 어떻게 하겠다 있고 뒤쪽에 연구 책임자 인적 사항부터 쓰는 거 있잖아요. 연구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그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쓰는 엄청난 양의 서류들 이거를 자동화하는 거를 제안했습니다. 채용검토 자동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검토 자동화는 사실 이게 2022년 1월 달에 그 당시 저희 전임 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던 일이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보시면 정규 직원이 한 500명 됩니다. 그리고 한 1년에 두 번쯤 채용을 해요. 근데 이게
3번 할 때 지원자들이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400분 정도 지원을 하십니다. 이분 지금도 채용 중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공고를 내면은 이걸 보시고서 지원자분들 지원서 접수하십니다. 이때 논문과 특허를 낸 다음에 이 적격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 검증을 합니다.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하신 분들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해서 채용 선발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정말 이상한 거니까 사실상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이어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체를 다 심사를 해서 5배수를 걸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원자가 400명인데 한 명이 낼 수 있는 논문이 10편입니다. 논문이 4,000편이 옵니다. 그리고 특허도 논문만큼 아니지만 1,000편쯤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를 다 진위 여부와 제일 저자냐 아니면 이 논문의 임팩트 팩터가 얼마냐 인용이 얼마 됐냐 이런 것들을 다 정량적으로 따져가지고 점수화를 해서 저 지원자 평가하는데 일정 비율로 반영을 하거든요. 잘못되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자가 저렇게 제출을 하시면은 인사부서에서 저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거를 일일이 수천 편을 다 사람이 다 검증하기 너무 힘드니까 외주를 줬었어요. 클랜베이트사에다가. 그러면은 돈을 얼마를 주고서 이 모든 한 줄 한 줄에 대한 임팩트 팩터, 피인용수 등등을 다 정리를 해서 오면은 한 번 가면은 3주 있다 봤습니다. 1년에 두 번이니까 6주가 그냥 이제 융역으로 사라지는 기간이고 이거를 받으면은 채용 기간이 있잖아요. 이 중에 3주가 사라졌잖아요. 인재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시 여러분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제 오버워크를 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검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건 단순 반복 업무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거를 한다고 해서 나의 커리어가 좋아지나 실력이 좋아지나 그렇지는 않아요. 생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주를 맡기면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박사가 한번 해봐라고 했어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간단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인사팀에서 모아놓은 거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서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던져가지고 답이 나오면 논문이 있는 거고 없으면 허위 논문이잖아요. 그쵸? 되게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SCI나 BSCI 같은 거 우리 연관에 그 전월 목록이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임팩트 팩터 같은 거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서 갖고 올 때 피인용수 같은 거 다 옵니다. 여기는 저자 목록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맨 앞에나 맨 뒤에나 보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걸 돌리면은 그냥 이 엑셀 파일 하나 입력하면은 결과로 이 엑셀 파일이 나옵니다. 끝이에요. 실제로 이게 저희 연구원에 지원하시던 분들인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DOI, 뭐 논문 전월명 이게 1500 몇 줄이 1592줄이었나 있었어요. 사람이 보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제가 짠 코드의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돌리면은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한 2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고 먼저 원내에 적용을 하기 전에 과거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봤었는데 그때 100% 일치를 하더라고요. 아, 믿어도 되겠다 해서 적용을 했고 돌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부적격 실적이 자동 산출됩니다. 그 한국 논문들을 그렇게 많이 내세요. 안 볼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다 걸러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걸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약간 기술적이면은 사실 새로운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논문 데이터베이스 비교해서 검증한다 끝이거든요. 근데 노하우가 좀 들어갑니다. 먼저 처음에는 처음 받을 때 DOI를 받지 않았어요. 인사팀에서 받을 때. 근데 제목이랑 저자만 가지고서 저널이랑 연월 맞춰가지고 검증하다 보니까는 너무 검증에 그 여러 가지를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에게 DOI를 받아주세요라고 말씀드려가지고 DOI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실적 오타를 냅니다. 써보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DOI라는 게 이렇게 숫자가 예쁘지 않잖아요. 막 영문 써 있고 컨트롤 CV 하다가 오타할 수도 있고요. 맨 끝에 거 안에서. 그래서 DOI로 먼저 검색한 다음에 이때 못 찾은 것들은 제목이랑 다른 것들을 가지고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저 저자, 1저자와 교수님 저자를 판별하는 건데 저걸 자동으로 판별을 하는 거를 살짝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 저거는 안 되겠다라는 걸 내렸습니다. 왜냐면은
제 이름이 이재현인데 영어라면 재현리고요. 제가 낸 전원에조차 제이.리 뭐 이런 되게 많거든요. 이재현인지 이정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거는 일단 이 그 그래서 그것도 저 요구를 했어요. 지원자가 지원을 할 때 이 논문에 영어로 이름 어떻게 썼냐 써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한 다음에 인사팀에서 담당자가 이제 그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식으로 또 완전 수동 업무에서 자동화 플러스 리뷰 업무로 이렇게 개선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기대했을 때 이 정도 효과가 있을 거 했었는데 작년에 채용을 3번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실적을 누적으로 한 8천 건 가까이 검증을 했어요. 저거를 용역을 줬을 3번을 용역을 줬을 비용이고 총 비용이 이제 그 인건비 환산에 포함해서 3,600만 원 정도가 절감됐었고요. 기간으로 치면 11주 이상이 절감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곧 한번 돌 때가 됐습니다. 채용이 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건 지시에 의한 거였다면 두 번째 거는 저 그 감정에 실려서 발생했던 거였는데 10월 말일 11월 1일이 그때가 저희 실기본 사업 계획서 제출 날이었는데 저도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밤을 거의 샜어요. 새벽 4시에 작업 끝났습니다. 근데 뭐 했냐면 저희 실기본 사업을 내는데 이제 관제 책임자로서 제가 어느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지 과제 정확한 과제 명이랑 이 과제의 참여율이랑 과제의 금액이랑 시작 끝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찾았는데 제가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를 저희 영어 시스템 접속을 해서 컨트롤 C 이거 반복을 했어요. 계속 읽으면서 근데 되게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우리 연구원에 낼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 접속을 해서 읽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쓴 다음에 곧장 그 지시정보실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시정보실에 저는 아이템들을 많이 찾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지시정보실 실장님이랑 이제 경영기획 부장님 두 분을 참조로 하고 실무자를 수신자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러고 작성을 하는데 어차피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초기는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채우는 걸 만들어주세요. 사실 이건 서류를 아예 안 내면 베스트겠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다 많이 익숙한 겁니다. 과제 제안서 중에서 앞부분입니다. 개발 과제 필요성, 목표는 뭐고, 왜 하고, 단계별은 뭐고 등등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전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고 전략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저건 아무나 못 쓰는 거죠. 정말 그 과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신 분들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실제 연구 관련 수행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한데 이 뒤쪽이 항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관 개발 기관 연구 책임자 인적 사항 학력 경력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 책임자들의 전공까지 적게 돼 있어요. 이거 잘 일일이 막 물어봐야 되잖아요. 특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거 다 데이터 갖고 있잖아요. 기관들이. 그렇죠?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검색하고 컨트롤 CV를 하고 작성해서 이걸 10번쯤 하면은 전 지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른쪽 바풀을 붙였다가 다시 붙이는 이런 느낌. 순전히 이 바풀이 있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독창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복사해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진행되던 거에서 업데이트하는 것만 해도 수행 실적 업데이트, 뭐 참여율, 논문 나온 거, 특허 나온 거, 또 그중 해외 출원된 거, 이거 출원이었는데 이거 등록됐나 또 달리 검색해봐야 되고요. 전국인의 저거를 한목을 따져봤더니 그때 그 사업관리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얼마큼 낭비되고 있나요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년에 한 600시간 정도가 낭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 환산하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다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저건 좀 아깝다. 아껴보자. 그래서 이 원내 보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행정지원 시스템과 연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것들에 다, 저의 데이터 다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지시정보실 도움 받아가지고. 저기만 공략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일일이 가져오고 있는데 순서를 바꾸자. 이렇게 하자. 앞뒤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저 일을 안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고,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본인이 편하려면은 자기 정보가 여기 업데이트가 더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업데이트가 똑바로 안 돼 있으면은 다운받은 다음에 자기가 또 해야 돼요.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일을 하기 싫으면은 업데이트를 더 꾸준할 수 없고 연구원에서의 데이터가 더 잘 분리될 거다 라고 했던 게 제가 제시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막 업데이트를 막 공지 메일을 보내고 하는데 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했었고요. 근데 저게 개인정보에 가까운 것들이니까 혹시나 해킹당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안전망을 좀 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가 되면은 이 정도를 아낄 수가 있을 거고, 인적 오류를,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이든 실수든 간에 제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원내 데이터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을 거다. 특히 이렇게 나온 거를 원해서 무슨 공식 이력서 같은 거를 만드는데, 무슨 뭐 외부 활동 같은 거 이력서 같은 거 달러갈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또 업데이트를 또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다운받아 내기 하자 하면은 더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 TF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시정보실에서 이미 착수를 하셨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 연구원 포털의 메인에 여기 어딘가 이렇게 RPA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연구원만 저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 계신 다른 연구소, 학교 뭐 다 비슷한 상황일 건데,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지금 연구원과 교수를 다 합치면 2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연구원이 12,000명 정도, 그리고 교수가 이 정도 있고, 전부 다 아니겠지만 허수가 많이 있다고 쳐도 최소한 이거는 정말 그 팩트입니다. 이거를 다 갖고 계산해봤더니 그냥 곱하기 비율로 했어요. 나라 전체적으로 한 43만 시간 아낄 수 있겠다. 비율을 치면은 138억 원의 인건비와 시간 아낄 수 있겠다. 굉장히 오버에스티메이트 돼 있다고 해서 한 반의 반으로 깎아도 50만 원 됩니다. 거의 50억 원은 됩니다. 적지 않은 효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작년에 또다시 대상을 받았었고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기술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사례랑. 근데 실제 조직에서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저한테 그 다른 원장님들께서 요청을 주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다른 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약간 경험자로서 그냥 제안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은 저런 겁니다. 저는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그냥 쓸데없는 걸 제거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보자 는 저런 일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냐면은 약간 이런 겁니다. 무인도에 배 한 척 타고 상륙을 해가지고 어딘가 있을지 모를 보물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들어가서 내가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상당히 리스키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논문을 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단 논문 데이터를 제일 잘 아는 건 연구자예요. 논문 데이터를 뒤지려면 연구자가 하는 게 맞고, 아까 보여드렸던 과학의 과학 저자들도 연구자 되는데 논문 쓰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특히 행정 업무 같은 것들은 논문거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왜 이걸 연구원이 하냐는 이런 질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뭐 인사 업무는 인사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구매 업무는 구매팀이 있는 것처럼 연구 쪽에 적용을 하려면 연구원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에 늪이 있습니다. 한번 프로그램 만들면은 이게 그 종종 비유하는 건데 애 낳는 거랑 똑같아요. 제 와이프가 지금 쌍둥이 키우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단 말을 하거든요. 나오면 먹여야 되죠. 똥 싸는 거 치워야 되죠. 씻겨야 되죠. 이상한 말은 혼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만들 때도 힘들지만 나온 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피드백 받고 뭐 이것저것 안 돼요 하는 거면 계속 고쳐서 에러를 잡아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했을 때 커리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이제 개인 커리어, 나의 장기적인 것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논문을 못 쓴다. 뭐 어때? 약간 이런 거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어딘가에 신임 교수였다라고 하면은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 당장 실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 못합니다. 그 테뉴어를 받은 다음에는 또 이제 연구 궤도에 올라있고 그래서 더 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학교 같은 경우도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야 싶은데, 출연년이 학교라든가 그런 데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수습기간이 끝나면은 정규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테뉴어를 받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라고 정년을 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일부러 막 써야 되진 않으니까 최소한 괜찮다. 그리고 저건 솔직히 제가 논문 열심히 하나 해서 하는 것보다 더 임팩트가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논문해서 논문 쓰면은 몇 명이 읽을까 생각하면은 논문을 뭐 천 건 누가 다운받았다, 만 건 다운받았다 이것도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는데 피인용 수가 뭐 천 번이라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해서 또 이 연구원의 모든 연구자들께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지만 저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면 훨씬 임팩트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은 더 가시는 곳이겠지만 제 논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약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유지보수가 사실 저거는 솔직히 괴로울 때가 많아요. 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리고 다행히 우리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무 목표를 잡을 때 좀 그 여지가 자율성이 좀 보상이 되잖아요. 회사에 비해서는. 그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업무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제 업무 계획에 제가 마치 안정화하겠다고 목표를 잡아놨어요. 그게 유지보수입니다. 그리고 커리어는 좀 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아직은 알지 못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서 일단 열심히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 혼자 결심하고 한 일은 아닌 절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제 직장이 방치할 수 없다. 저것도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제가 뭐 전 데이터 분석 잘해요 뭐해요 하는데 실제 일하는 거는 막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나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은 그걸 제가 몸담은 내 직장에 먼저 적용을 해서 좋게 만들고 나도 좋고 동료도 좋게 하는 게 도리나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시작된 거는 업무로서의 시작, 그러니까 저 혼자 했던 거 말고 업무로 시작은 저 때가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원장님께서 전화하셨을 때 저 때가 확실히 시작이 됐고요. 안 그래서 업무로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건 이제까지 카테고리조차 없던 일이거든요. 그냥 없다가 생겼고 계속 이어져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때 제가 네 하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 직장에서도 좋은 상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 2016년도에 저희 팀 팀장님께서 저 책을 주시면서 저 그때 이재현 책임이었거든요. 이 책임 한번 이거 읽어봐 하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저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써있는 책이고 이제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몰랐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뭐 그런 것도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저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팩트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내 논문 써서 얼마나 읽을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 임팩트 관점이 저 책을 읽으면 읽고 저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사실 저 API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것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됐거든요. 넌 빨리 배우잖아 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때 저희 그 그룹장님이셨는데 저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은 제가 전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업무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가 망했으니까 딴 거 하고 그게 아니라 뭐 새로운 일을 시킬 때다 저한테 시켰어요. 공정 시뮬레이션을 제일 처음 했던 게 저였고 그 전 직장에 3D 프린터를 제일 처음 도입했던 게 저였고 그다음에 AI 부서를 만들었을 때 파트장이 저였고 2014년부터 17년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때 저한테 AI 패스 맡기시면서 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너 빨리 배우잖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굉장히 큰 믿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것도 이제 같은 관점입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레너드랑 이제 쉘던이랑 이제 그 입장 물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25명 모인 데서 막 이렇게 이걸 입장 물리 좀 이건 우드스탁이라고 막 이렇게 들떠서 팬이라는 그 여자애한테 말하는 면이 있는데. 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물론 저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여파가 가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고집을 좀 많이 부리기도 했어요. 저 일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전쟁터의 장수는 왕명도 거역할 수 있단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정답 확률이 높고, 송강호 배우가 그렇게 뭐 많이 하나 봐요. 그 감독이
지도하는 연기가 있고 바란 연기가 있는데 송강호 배우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식으로 뭔가를 더 해석해서 가꾸는데 더 깊은 사고와 더 이제 본인의 경험을 녹인 결과물이고 그게 더 감독 마음에 드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저런 말을 박찬욱 감독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저거는 제 전 직장에서 제 파트 1, 제가 파트 1이 말씀인데 열심히 바이러스가 있어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옆에 있다 보면은 자기도 꽤 열심히 하게 된다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꽤 저게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일을 혼자서 시작을 했거든요. 1인 체제로.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하다 보면은 같이 할 사람들이 생기겠지. 옆 사람들이 누군가 보고서 따라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 이제 NST에서 오늘 기회도 우리 연구관의 경영진과 NST 같이 주신 건 볼 수 있는데, NST에서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가지고, 그때 출연연 원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 보안 관련해서 좀 이슈도 제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내에서도 올해부터는 일을 좀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관련 업무 쪽은 제가 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지만, 일반 행정 관련 업무는 지시정보실에서 RPA 같은 것들을 많이 담당을 하기로 했고요. 부서별 고위 업무는 이제 그 성격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가지고, 연구직 가까우면 좀 제가 하고, 일반 행정 가까우면 좀 하고, 이렇게 나누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NST에서도 현재 출연년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서 과제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진보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대표로 움직이시는데 보시면은 우리 출연년 전체가 더 많이 스마트해지고 똘똘해질 계획을 세우고 저거를 이행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든 행정이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당부사항인데 어떤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이분의 이제 부서장께서 신이 납니다. 부서의 성과가 나오니까. 그리고서 황금알을 낳는 닭을, 오리를, 배를 갈라버리죠. 제가 전 직장에서 저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어디 가나 다 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가 갈린 사람은 갈리면 끝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 이어서 나올 싹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을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숨깁니다. 자기 존재를 숨겨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직장에서는 이 사람의 직장에서는 이 사람 하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다가 그 뒤에 줄줄이 싹을 다 잘라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장 너무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싹이 하나 보이면은 이 사람을 일단 북돋아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싹들이 나오기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좀 그 경영 측면에서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제가 이런 분들이 우리 연구원에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평소에 대화 한번 안 했던 분이 갑자기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열어서 저 이런 거 하고 있는데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정말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숨어 계시구나 약간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섣불리 나섰다가 일감 받아줄까 봐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끄집어내야 저런 일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업무입니다. 저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조직에서 유지보수를 업무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프로그램에 더 추가 사항이 발생해서 이거를 좀 오류를 개선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똑바로 만들었어야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생명체랑 같아서 계속 진화를 하면서 기능을 강화하면서 오류를 수정하면서 점점 키워가는 그런 거거든요.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마치 무슨 그 전에 일을 잘 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하려는 일을 더 제대로 하려는구나 앞으로 더 키워가려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더 용기를 주시고 그 성과를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제 발표였고요.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